안녕하세요, 이리TV입니다. 알지터와 비파가 청소를 잘해줘서 어항이 엄청 깨끗해졌습니다. 오늘 투명해진 어항에 딱 어울리는 열대어를 키워보려고 합니다. 가까운 이마트에 네온테트라를 구매하러 왔는데요. 빨간색과 파란색이 어우러진 화려함의 끝판왕입니다. 원산지는 아마존강 상류지역에서 서식하고 3cm까지 크는 소형 어류입니다. 크기가 작다보니 천적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려고 무리를 지어 활동하는데 이것을 군형수형이라고 합니다. 성격은 온순하고 다른 어종과 합사에 무리가 없습니다. 화려함에 비해 사용 난이도는 매우 쉬운 편입니다. 네온테트라는 사육은 쉽지만 번식시키는 난이도는 극악입니다. 일반 사육 수조에서는 번식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알을 낳는 환경이 조건부라 일반 어항에서는 불가능하죠. 일반 어항에서는 수정이 잘 안된다고 합니다. 나중에 제가 논문 찾아서 번식 시도해보겠습니다. 정말 키우기 쉬운 네온테트라지만 네온테트라 병이라는 기생충이 일으키는 치명적인 병이 있는데요. 병에 걸리면 꼬리 부분부터 염증이 오다가 등이 구부러지며 온몸이 하얗게 헐어 죽습니다. 네온테트라가 몇살 당하는 수준이라고 합니다. 치료 방법이 없는 게 문제죠. 새로운 식구들이 오면 항상 다른 물고기들이 마중 나옵니다. 특히 베타 녀석이 호기심이 많아서 물맛대만하는 동안 저렇게 있습니다. 어항에 들어가자! 네온테트라가 엄청 작네요. 다른 물고기들이 관심을 보입니다. 어항에 들어가면 군형 수영을 하는데요. 천적의 공격에 방어하기 위한 생존 기술입니다. 정말 잘 모여있네요. 꼬리를 따라가는 느낌이네요. 큰 물고기를 피해 움직이는 모습입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어항에 처음 넣었을 때만 군형 수영을 하고 적응하면 따로따로 다닌다고 합니다. 우리 덩치 물고기들이 많으니 계속 군형 수영을 하겠군요. 저녁 시간이 되니 낙오된 물고기를 발견했습니다. 혼자서 거기에 있더군요. 20분 동안 저렇게 놀다가 친구한테 갔습니다. 나 왔죠요. 수초에 있을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바닥층을 좋아하더라고요. 코코넛 즙을 상당히 좋아했습니다. 몰려있는 게 너무 귀엽네요. 오늘 하루종일 물먹만 하고 있었습니다. 너무 온순합니다. 저렇게 몰려다니면서 놀아요. 이쁘네요. 플래티랑 같이 있으니까 더 이쁩니다. 물고기가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확대해서 보니 더욱더 화려하네요. 아직 어린 녀석들이라 더 커야 합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 안녕.